네, 안녕하세요.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서 빅터 역할을 맡게 된 박건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앙리 듀프레 역과 괴물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최우혁입니다. 두 개 얘기하는 거? 다시 진행. 자크 역도 맡았습니다. 잘생겼잖아요. 되게 잘생겼다. 꽃미남이다. 뜨겠다. 뭐 이런 생각? TV에서 많이 뵀던 분이니까 연예인 보는 기분으로 계속 아직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. 항상 아직까지는 연예인이라는 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작품에서 괴물 역할을 봤었을 때 철저하게 짓밟히고 이용당하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탄생되어진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많은 관객들에게 보호본능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매력적인 역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에 반해 이제 빅터라는 역할은 그것들을 좀 더 넘어서야 되는 거대한 이 괴물을 창조해낸 더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게 조금 더 매력으로 어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괴물 역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요. 요새 이제 선배님하고 런 돌고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 마지막 엔딩 장면까지 빅터는 끝까지 에너지를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이어서 아직 내가 맡을 수 없지 않을까. 맡아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저는 물론 괴물도 너무 힘들지만 아직 너무 부담되는 역할이죠. 빅터는 여러분들의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프랑켄슈타인이 초연 배우들과 또 우혁군과 저처럼 새로 또 투입이 돼서 새롭게 2015년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. 어떤 초연의 그 영광과 또 재연의 새로움을 합쳐서 더 어마어마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이제 한 3주 뒤면 찾아뵐 텐데요. 출연 그 이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. 진짜? 예, 노력하고 있으니까요. 기대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진짜?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많이 와서 봐주십시오. 2015년 프랑켄슈타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프랑켄슈타인 화이팅! 화이팅!